네, 자, 다음은 우상향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정말 뜨거운 종목이고, 오늘도 뭐 윗꼬리 달고 음봉 마감을 했지만, 4%대의 강한 상승세를 뭐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제주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매수 문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팔았는데, 뭐랄까요. 오래 들고 있어서 허전합니다. 이 제주 반도체 다시 한번 살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도 사시겠다. 내일이라도 또뭐 사시지 않으실까? 가격조사 들어보시고 그러실 것 네. 같아요. 제주 사실 이 반도체. 예. 종목은 박준형 운용형님께 제주 반도체 덕분에 수익을 잘 보고 있어요라는 감사 인사가 가장 많이 오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 고점을 다시 한번 이겨내고 또한 번의 수익의 기회 볼지 궁금하네요. 네, 제도전 어때요? 네, 주가 움직임 보고 있으면, 네. 막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거 따라가고 싶고,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면, 아이고, 불안해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이런 그렇죠. 종목이. 이런 종목 매매할 때는 많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10% 정도, 이분 같은 경우. 지금 팔아놓고 지금 올라가니까 지금 다시 사고 싶다는 그렇죠. 거지 네. 않습니까? 사더라도 비중 10%, 20% 미만 정도에 사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네. 일단은 그원 디바이스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AI 반도체의 가장 핵심 자체가 이번 CES 2024 핵심 자체가 보니까 삼성전자가 냉장고에도 그 AI를 활동할 수 있는 그 냉장고에 어떤 음식을 넣게 되게 되면 네. 언제 들어가고 뭐 그까지 맞아요. 조정하는 것까지 알려준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자체 내에서 그 AI를 그 실행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반도체가 제주 반도체가 만들고 있는 LPDDR 저전력의 반도체거든요. 이게 기기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버 삼성전자. 안 가고 그냥 그렇죠. 바로. 예. 조만간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 그걸 공개할 거라는 전망이지 않습니까? 직접 예.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 통역도 해주고 그리고 이메일도 작성을 해준다는 기능이 이번에 포함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큰하네요. 예. 이게 비전에 그러니까 말만 하는 그러니까 예. 반응이군요. 네. 저가치로 이게 자판이 느린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아, 너무 좋죠. 말로 해버리면 싹 되는 거 그러니까요. 예. 아니에요. 네. 이게 핵심 자체가 제주 반도체 LPDDR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제주 반도체 LPDDR2 쪽인데 이제 LPDDR5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고성능의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근데 회사가 네. 이제 기술 개발이 아마 진행이 좀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 종목이 제주 반도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더라도 아마 그 최종적으로 갈수 있는 것 자체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제주 반도체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예산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 나는 회사고 시가총액이 6,800억이니까 충분히 추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장중에 15% 정도 급등했다가 시장이 좀 밀리면서 밀려버렸거든요. 네. 올라갈 때 아마 가장 먼저 튕겨갈 수 있는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좋네요.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건 18,600원 정도?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지난번에 AS 들을 때 1월 달에 18,000원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22,000원까지 갔어요. 뚫어버렸어요. 네. 갔는데 저도 18,000원 정도면 조금 좀 적당하지 않겠나 했었는데 22,000원대까지 가니까 추가적으로 매수 자체는 개인적으로 18,600원, 800원 정도. 왜냐면 그 아래로 빠져버리면 추세 꺾입니다. 18,000원 아래로 내려가버리면 시장 자체가 다시 추세 꺾여버릴 가능성이 커요. 박스권. 그래서 18,000 500원, 600원, 800원 정도에 접근하시고 대신 18,000원을 깨면 약간 리스크 관리도 짧게 대응하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24,000원. 그렇지 않으면 중기적으로 28,000원 정도까지도 조금 욕심 부리면. 근데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 종목 추천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18,000원대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다 정리했거든요. 했는데. 네. 알려는 드리지만 잘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내려오면 조금 한10% 정도는 사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상향님은 22,000원에서 매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훨씬 더 수익도 잘 보셨는데. 뭔가 네. 사자의 심장입니다. 18,600원 다시 사셔도 되고요. 24,000원, 28,000원 이렇게 목표가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보십시오. 네.